한미 두 나라 해병대가 북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는 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한미 해병이 하나의 부대로 편성돼서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움직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격 헬기들이 로켓과 기관포로 가상의 적진을 기습 타격해 기선을 제압합니다. 공격 헬기의 뒤는 한미 해병대 전차 부대가 맡았습니다. 나란히 진격하다 동시에 포를 쏩니다. 106mm 무반동 충고, 박격포, 견인포가 가세하자 적진은 먼지 구름에 뒤덮입니다. 한국 해병대 신속 기동 부대와 미국 3해병 원정대 정예 요원들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트럭에 함께 타고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항공 전력과 지상 화력을 동원해 적 핵심 시설을 선제 공격하고 뒤이어 해병들이 진입해 점령하는 공지 전투 훈련입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어떤 위협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미 해병들은 처음으로 하나의 부대로 편성돼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훈련을 했습니다. We already have that mutual relationship and understanding how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how to coordinate our fires together. 지난달 27일 시작된 훈련은 오는 14일까지 포항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은 적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까지 뚫고 들어가는 훈련을 반복해왔다면 지금 한미 해병대는 핵과 미사일 기지 같은 핵심 시설 장악 능력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